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25살 막둥이입니다. 토익학원에서 훈훈한 외모에 자상한 성격을 갖춘 제 이상형을 만났어요. 친구 이상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이 남자도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립니다.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싫어하는 오이 반찬이 나온 거예요. 막둥이는 오이 못 먹잖아. 난 오이 좋아해. 내가 먹을게. 그리고 제 생일날에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아이, 막둥이는 케이크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자. 누가 차차거리죠? 자, 네. 빵은 안 좋아한다고 말한 걸 기억한 것 같아요. 원래 기억력이 좋은 애라서 그런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간단히 치맥을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잘 가고 있어? 나도 집에 가는 길인데 심심해서.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도 해줍니다. 언니 오빠들이 봤을 때 어떤가요? 이 남자의 행동 호감일까요? 아님 단순한 호의일까요? 이거는 호감이지, 호감이지. 마지막에서, 그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알아, 자기도. 자랑하려고 보낸 거야. 확인사살, 확인사살.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왜? 필요가 없고. 딘딘이 과일 못 먹지. 네, 알로.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는 건데. 친구들이랑 지금 10년째 너 매운 거 좋아하냐? 이걸 10년째 물어보고 있어. 10년째 관심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동네 애들끼리 가끔 모여가지고 회 먹으러 가면 나 회 못 먹어. 어? 미친놈 아니야? 너 왜 회를 못 먹어? 29년째 회를 못 먹어. 이래. 그래? 너 회 못 먹었어? 명절 때 보면 어르신들이 이러잖아. 아저 니가 이제 고등학생인가? 이 얘기를 20대 후반까지 들어본 것 같아. 오이를 못 먹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포인트지만 이걸 대신 먹어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오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가? 오이 매니아. 오이 매니아야. 땡큐! 저는 전화 부분에서 무조건 호감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치.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 거는 호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만약에 호감이 아니면 이 남자는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그럴 수 있다. 무조건 호감. 저 같은 놈은 감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집 가면서 전화를 왜 해? 고만 메이트 봐야지. 전화하면 재밌어? 고만 메이트 얼마나 웃겨? 배꼽 다 빠지는데. 아, 나 궁금한 거. 춥고 배꼽 춥죠. 그러니까. 호감이나 호의를 약간 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는 이게 친구한테도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아니냐의 그 호감이냐 호의를 좀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 나는 호의는 약간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호감은 굳이 왜 나한테 이걸 하지?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거의 대부분을 호의로 받아들여. 아, 이거는 누가 봐도 호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딱 그때 거리를 두죠. 그래서 안 받는 전화가 좀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너에게 호감을. 오해인 것 같은데. 아니, SK텔레콤도 계속 나한테 호감을 드시라고. 난 KT야. 그래서 KT가 최고라는 거 아니야. 난 시즌이야. 근데 그렇지 않나?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호의를 표시를 할 때 더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성향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막둥이가 이건, 지금 산들 같은 거. 이건 호의일 거야. 아, 나한테 그래. 왜 이러겠어요? 의심. 호의야. 딴 호의? 생각 갖지 마자. 호의! 날 좋아. 호의는 찰나야. 그 순간. 이렇게 막 물병을 못 따고 있을 때, 그 옆에 조바하고서 이렇게 따주는 거, 그런 건 이제 호의고, 아, 물 좀 없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사와.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투자되는 일은 나는 이제 호감이라고 보는 거지. 시간 약간 애매하기도 하다. 몇 분까지 허용되는 거야? 몇 분 넘으면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갑자기 세 달 뒤에 뭐 물 갖고 와서 네가 그때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아, 우리 장난꾸러기들아. 이제 내가 이 말투가 좀 털털하고 제스처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크잖아. 친절이 쉽게 되게 호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사회 초년생 때 느끼면서부터 후천적으로 생겨난 수줍음조차도 얘가 나 좋아하나? 라고 받아들이는 남자들이 좀 있었어. 원래는 친절했어요? 수줍은 편이었던 거야. 아, 이래? 누나가? 그럼 나 태어났을 때, 아, 응애? 아, 응애입니다. 예. 뭐 이러면서 태어났겠냐? 아, 이거 세상 이거 참 밝군요. 아, 난, 아, 나 딸이네요. 뭐, 야, 이씨, 뭐 이러.
아, 미안해. 이나 누나가 얘기할 때 너무 가슴이 떨려요. 약간 심장이 떨린다. 아, 됐어. 저범이랑 걔 있을 때가 있었다고. 아, 이 제시 뭐야. 아, 나 여기 또 오고 싶어. 나 진짜 또 불러줘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여기. 와, 진짜 재밌다. 호감일까, 호의일까. OX로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해줘, 팔로. 호감이면 동그라미, 호의면 X? 응. 오케이. 가방이 무겁다고 했더니 내 가방을 들어준다. 하나, 둘, 셋. 나만 오야? 그럼 들어줄 수 있지. 들어줄 수 있지. 왜 들어줘? 막 핸드백 같은 걸 들어주면 그거는 완전 오바지. 근데 막 트렁크야, 막 등산 이렇게. 가방 뭐 이런 거 있잖아. 버너랑 등산용 가방. 등장. 그걸 왜 메고 와? 2번.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더니 달달한 음료를 기프티콘으로 보내준다. 하나, 아. 둘, 자. 셋. 어? 잠깐만, 이거 뭐지? 호감에 기프티콘. 엑스인가? 아니 왜 보내? 난 그냥 센스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딱 봐도 개수작 뿌리는 거잖아. 아, 형. 기프티콘이 개수작이 아니라 야, 너 어디야가 개수작이지? 야, 내가 너한테 기분 안 좋은 일 있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기프티콘 보낸 적 있어? 너 없지?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어, 그러네. 야, 호감이면은 아니, 나오라고 하지. 근데 이거는 호감, 그냥 나, 딱 이걸 털어버리는 거잖아. 기프티콘을 보냈다는 거는 얘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올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 야, 그러면 딘딘 너는 주변에서 너 되게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저는 근데 대신 말을 진심으로 해주죠. 그게 개수장 아니야? 아니 말을 진심으로 하고 끝내지. 아, 딘딘 형은 이미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해서 이미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 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줘? 딘딘한테 진짜 우리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겠다. 저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 저 가만히 있잖아요. 저 가만히 있어요. 동생들한테 정말 뭐 많이 사주는 스타일인데 나 진짜 딘딘한테는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난 너에게 고통 주고 싶지 않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내 기준에 자산 얼마 이상 있는 사람한테는 다 받아. 누나 거 내가 다 받을 거야. 누나한테 차도 받을 수 있어. 누나가 나한테 차를 사줘도 누나가 호감이 있다고 나 생각하지 않아. 전혀. 자, 3번. 머리를 자주 쓰담쓰담 해준다. 아,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왜 만져? 왜 만져? 일단 싫어. 근데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도 모르고. 그래. 자기의 호감을 쓰담쓰담을 표시하는 거 좀 약간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무의식 중에 너무 보들보들을 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쓰담쓰담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너 그 변태야. 아, 그래? 우리 그 음악 방송 끝나고 엔딩 하는데 광희 선배님이었어요. 아, 광희 선배님이 만진 거야? 펄을 입고 있는데 펄이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 거야.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슥 건드렸는데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나도 모르게 진짜 내 거기 보면 표정이 앞을 계속 보고 있어. 무아지경. 손만 야, 나와. 계속 이러고 있다.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이해를 해. 이해, 나 이해. 그 마음을 이해. 어릴 때 어머니 머리카락, 누나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거를 못 만지면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거 있는 사람 있어, 아기 때. 가발 사줄게. 그 가발을 사줘가지고 어머니가 그 가발 때문에 악몽을 꿨어. 가발이 날 잡아먹었어.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냥 호의일 수 있다. 호의도 아니다. 그거는 습관이다. 전화통화 한번 하면 한 시간 넘게 이어진다. 호감이도 아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아니 전화를 한 시간 이상 들고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친구한테 집에 가는 길에 근데 나랑 그걸... 통화하자 그럴 수 있어? 아, 심심하면 전화하죠. 근데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넘게 통화할 수 있어. 아, 진짜 한 시간 넘게? 근데 그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해. 진짜 시시콜콜한 걸로 한 시간을 못 가요. 약간 고민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한들은 이거는 호감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만 가능하죠. 나머지 넷은 호감이다. 근데 이거 성향 차이인 거야. 이거 성향 차이지. 술자리에서 내 흑기사를 해준다. 하나, 둘, 셋.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내 간 썩어. 야, 야, 내 간 너무 아까워. 내 간이 너무 아까워. 난 내 간이 너무 아까워. 그 사람이 취했을 때 진짜 보기 싫거나 진짜 감당이 안 될 경우 차라리 내가 취하는 게 낫지. 그냥 이럴 경우도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물을 타서 줘도 술인 줄 알고 먹어. 맞아. 맞아, 맞아. 물을 타서 주면은 맛있고 맛있다. 이래요. 아, 너무 싸. 그래, 얘 주사가 이상하지 않아. 너한테 해달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호감이 없으면 나는 안 받죠.
걔는 두 잔이야 그러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세모라고 한 이유는 굉장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흑기사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술이 좋아서. 그래서 땡큐! 인 경우가 있어서 세모라고 한 거야. 일단 이 남자는 100% 호감이라고 보거든. 만약에 막둥이가 좀 적극적이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솔직하게 너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이거는 완전 심쿵하지. 100% 호감이고 너무 귀엽잖아. 이 나이 때 조개구이집 가가지고 막 나한테 그 어린 나이에 조개구이집이 좀 낭만이 있는 거였어. 이러자.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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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와, 그냥 얘기하자. 나도 좋아하는데 너 나 좋아해? 그러면 탁 손을 잡고 막잠 먹고 일어나자. 탁 털고. 야 거기서 갑자기 아재가 되는데. 야 막자자! 자자! 자 내일도 힘찬 하루를 왜! 우리 요즘은 편하지 않는다! 이 막둥이도 보내면서 알고 있어. 이 남자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거 맞나? 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그냥 맞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갈 수 있는 딱 그 상황인 거지.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맞으니까 그냥 가. 질러버려. 그랬으면 좋겠다. 이 노래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죽서 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 이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어젯밤 꿈처럼 너와 나 둘이 손을 잡고 걸으면 딴따단 딴딴따단 구름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 널 좋아해 같이 사랑을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또 뛰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야 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 요것도 요것도.